안녕하세요.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경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고교 시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과 그리고 아버지의 병으로 오랫동안 가족들이 불행한 가운데서 지내다가 또 그 당시에 또 삶에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 가운데 행복을 추구했으나 그럴 수 없는 자신의 환경과 그리고 또 내면의 열등감 등으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로마서 1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선교사로 살고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말씀 훈련과 그리고 기도 훈련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헌신되어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선교 과정을 이루고 2000년도에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카에 와서 도미니카 대학생들을 볼 때 가난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어둠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전도하며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또 5년간의 캠퍼스 사역을 또 마치고 도시 빈민 지역에서 또 어린이 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한 10년 동안 수도 산토 도밍고에서 또 어린이들 사역을 하며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2도시 산티아고로 이사를 와서 산티아고 가장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인 산티아고 가장 벤두리 지역에서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학교가 처음에는 그 마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걸어서 30분 정도 걸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 어린아이들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길거리에서 돌멩이질하며 싸우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6반 정도 만들어서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1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선생님들을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없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을 보내셔서
선생님들의 월급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하면서 힘들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아이가 사고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학교에서 그리고 며칠 후에 죽게 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학교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 요청,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와 그리고 그곳 어린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러한 끝까지 도와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문제가 또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그리고 중간중간 또 마음을 다해서 교사들을 이렇게 섬겼지만 몇몇 교사가 또 이렇게 수를 걸었을 때 그러한 어려움들 또 사람을 채용하고 사용한 어려움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제 이제 마음이 단단하게 되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돕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교사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번 또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9년 정도 이 학교를 운영하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뜻이면 이 학교를 더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 저희의 생각을 넘어서 한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등록하게 되었고 교실이 이제 부족하여서 부족할 정도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또 오후반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또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한글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기독교 학교로서 기도로 시작하며 그리고 채플과 또 일주일에 한 구절씩 말씀을 외우며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가장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또 변하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의 전도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또 지역 전도와 더 나아가서 또 각자 어린이들이 정말 이 유년 시절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절 또 대학교 들어가기까지 관심 가지고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 사회와 이또 도미니카를 위해서 정말 믿음 있고 또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자라는 학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학교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또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에스라 기독교 학교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에스라 기독교 학교는 7명의 선생님과 2명의 직원 총 9명의 교직원들과 함께 이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가 지금은 올해는 또 4학년까지 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내년에는 5학년, 6학년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실이 이제 부족한데 앞으로 이 교실도 증축이 되어져서 교실과 그리고 컴퓨터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또 구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학교를 통해서 또 정말 믿음의 기초를 가진 어린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장기적으로 또 대학교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통해서 그러한 이 학교 연결고리로 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학교와 교회 사역이 잘 이렇게 잘 연결되어져서 또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와 또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세 분의 교사들은 저와 저희 교회에서 또한 세례를 받았고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 학교가 자립하는 학교로 성장하며 그리고 지역에 이제 선생님들이 교회 이런 지금 봉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학교를 섬기며 정말 자립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학교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컴퓨터실과 그리고 필요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시설들을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설학교가 있는 지역은 도미니카에서 제2도시 산티아고에 있는데 그 중에서 산티아고에서 가장 변두리 지역인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마을에는 수도시설이나 그리고 전기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지역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지역이 발전하며 그리고 학교도 또 발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